실제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덱스 HTML이죠. 인덱스 HTML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가져왔던 내용이죠. 그죠? 조금 전에 요 자바스크립트 홈에서 try new yourself 여기서 가져온 이 내용입니다. 그죠? 가져왔는데 그 내용 구성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H2 태그가 있고 P 태그가 있고 그리고 버튼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버튼 태그에 뭐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이해하고 여기서 첫째 타입 어트리뷰시 있고 두 번째 온클릭 어트리뷰시 있습니다. 타입의 어트리뷰시의 값은 버튼, 온클릭 어트리뷰시의 값은 요것이 들어가 있죠. 요게 값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태그에 그러니까 HTML 태그의 어트리뷰스의 일반적인 어트리뷰트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P는 ID 어트리뷰시 있고 거기에 데모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이건 ID는 실렉터죠. 우리 공부한 거죠. 실렉터이고 그리고 본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돌려봤을 때 돌려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My first JavaScript 있고 자, 버튼이 있고 Click me to display date and time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글자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니까 이거죠.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버튼 태그의 컨텐츠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이렇게 컨텐츠가 태그가 일반적으로 컨텐츠가 있는 걸로 끝이 나는데 얘는 동작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 있느냐니까 이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밑에 날짜 시간이 표현된다는 거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10시 42분 43초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HTML과 CSS나 이렇게 요것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내용이 문자, 데이터이고 어떻게가 CSS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일정한 동작, 그 사용자와 서로 일정한 대화, 그래서 인터액티브한 다이나믹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엉뚱하게 들어있네요. 빼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클릭했을 때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 그죠? 이 엘리먼트입니다. 이 엘리먼트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발생하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클릭이죠. 클릭했을 때 onClick 클릭했을 때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 demo in html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다큐먼트는 지금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인덱스 html이죠. 거기서 element by id id로서 엘리먼트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id가 데모입니다. 데모라는 아이디로서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아이디가 데모인 것은 이거죠. 그죠? 그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나요? 엘리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전체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inner HTML. inner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을 말합니다. 요 부분. 요 사이. 여기가 inner HTML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date라고 하는 function. 그죠? 펑션을 호출해서 그 값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데이터라는 펑션은 어떤 걸까요? 이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test.js를 하고 거기다가 이걸 넣어보죠. 그래서 console log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est.js죠. 이걸 실행하는 방식은 노드에다가 test.js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 값을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컨솔에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값이 이와 같은 뭐예요? 현재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날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다 넣으란 말입니다. 그게 이 명령입니다. 이걸 언제 하란 말이죠? 온클릭 버튼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이런 어트리뷰트과 다른 점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은 어떤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인트로덕션 파트에 있습니다. The light bulb 파트로 보죠. 보니까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켜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꺼지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가져와서 index.html에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할까요? 바디 파트를 한 칸 안으로 넣고 그리고 버튼 파트도 한 칸 넣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좋죠? 여기서 일단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이미지가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 대신에 다른 이미지를 넣을게요. 그래서 폴더 하나 해서 img 폴더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하나, 두 개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는 on이고 하나는 off입니다. 그래서 index.html에다가 light on 이건 light off네요. light off하고 위에는 light on 언제 위치가 소스 코드가 img 폴더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img 폴더 안에 넣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버튼인데 이번에는 get element by id my image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my image는 어디 있을까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미지 태그 속에 my image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있고. my image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저 이걸 turn on 했을 때 이렇게 놓고 turn off 했을 때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my image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my image는 둘 중에 하나를 해두면 됩니다. 꺼져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light off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바꿔줘야 되겠네요. light off 그죠. 버튼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버튼이 있고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있고 그죠. 이미지 태그에 source 부분 source attribute 그죠. id attribute 그리고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다가 위드스만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같아지겠죠, 두 개가. 그런 다음에 버튼 클릭 클릭 되는 거죠, 그죠? 뭐 패러그래프 두 개가 있고, 그죠? 패러그래프는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포트 들어서 한번 볼까요? 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릴로드 했을 때 turn on the light 그리고 turn off the light turn on 했을 때 이렇게 되고 turn off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죠? 디폴트로서 turn off를 두는 게 나은데 일단 그것이 잘 안 먹히고 있네요. 처음에 이 화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my image이고 다음에 source는 이러하고 스타일은 이러하고 요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라이트가 안 보이네. 에러가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수정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정확히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딱히 없는데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거 뭐라 하면 편집기 에디터의 문제입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수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다른 예제입니다. 데모고 똑같습니다. JavaScript can hide HTML elements. JavaScript는 HTML element를 숨길 수 있습니다. element는 이게 다 element죠? 그죠? body element, p element, button element 전체가 다 HTML element죠? 그죠? 이걸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HTML 자체는 못 숨기고
바디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은 이런 화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캔 하이드 HTML 엘리먼트. 클릭하게 되면은 땅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 데모를 불러왔죠. 얘입니다. p element. 다음에 style display none. 그죠? display style. display. none 아니면 숨기라 이런 말이에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명령어가 그대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현재 여기서 스타일 자체가 none인 상태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display가 none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나타나게 하는 거 show 하라거나 block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죠.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가 none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